안녕하세요, 낭무입니다. 오늘은 호주에서 울버스 브랜드의 초콜릿 케이크 믹스를 사용해볼까 합니다. 평소에 직접 만들기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이 패키지를 받게 됐어요. 재료는 엄청 간단하답니다. 버터 75g, 우유 190ml, 울버스 초콜릿 케이크 믹스, 계란 2개. 우선 초콜릿 케이크 믹스를 개봉했습니다.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초콜릿 케이크 믹스랑 초콜릿 아이싱,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. 오븐 예열 160도로 해줍니다. 버터 75g을 잘라서 녹여줍니다. 우유 190ml를 믹싱볼에 부어줍니다. 계란 두 개를 넣어줍니다. 계란을 잘 풀어줍니다. 녹인 버터를 추가해줍니다. 초콜릿 케이크 프리믹스를 넣어줍니다. 꾸덕한 브라우니 스타일로 만들려면 초콜릿을 넣어주세요. 잘 섞고 난 뒤에 브라우니 틴을 준비해줍니다. 베이킹 페이퍼를 그 위에 세팅해줍니다. 초콜릿 케이크 반죽을 틴에 부어줍니다. 남은 반죽까지 놓치지 말고 스파틀라로 긁어줍니다. 모양을 잘 잡아주고 한 번 퉁 바닥에 쳐주어 공기를 빼줍니다. 오븐 온도 160도에 40분에서 45분 정도 구워줍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는 친구들과 쉐어하기 위해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줄 겁니다. 바나나 브레드도 그 전에 구워놨어요. 친구들, 가족 또는 연인과 나누기 쉽고 먹기도 편하겠죠? 사용하지 않은 아이싱 믹스는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저는 컵케이크 아이싱으로 사용했답니다. 참고로 여기에 누텔라를 살짝 추가해서 헤이즐넛 맛이 나요.
이렇게 포장해서 피크닉 가져가기도 좋아요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